타는 듯한 여름 햇빛. 강한 자외선은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피부에 홍반을 일으키거나 화상을 일으키거나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비교적 간편하게 막을 방법,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권장량과 용법을 두고 수상한 소문이 무성한데요. 그 진상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되기도 하는 자외선. 자외선 수치가 제일 높은 시기는 한여름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외선이 급증하는 시기거든요. 5월, 6월 이때가 피부에 손상은 가장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미국의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맘때 우리에게 필요한 햇빛, 즉 자외선은 6분이면 충분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지나친 자외선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저희가 길거리를 많이 다니면 전체적으로 다 착색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UVA, UVB의 경우에는 파장이 짧고 그래서 피부에 홍반을 일으키거나 기미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외선 A는 깊숙한 진피층, 자외선 D는 표피층까지 침투해서 각각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 홍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심한 노출로 인한 부작용은 한 의학지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28년간 햇빛을 쐰 쪽만 급격히 노화된 모습. 우유빛 피부를 지켜내려면 그 관건은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일 텐데요. 그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의 차이죠. 피부에 물리적인 막을 씌워서 자외선이 튕겨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고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여기에 발랐을 때 그 자외선을 흡수해서 분해를 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게 이제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발랐을 때 피부가 허옇게 되는 이른바 백탁 현상이 나타나면 물리적 차단제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비교적 화학 성분이 더 많은 차단제입니다. 크림처럼 바르든, 스프레이처럼 뿌리든, 립스틱처럼 칠하든, 자외선 완벽 차단.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쓰면 그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넉넉히 사용한 만큼 철통 보완이 가능할지. 자, 그 실마리는 30, 45, 50 이 숫자들에서 그러니까 찾으실 지속력에 겁니다. 대한 부분입니다. SPF 50이라고 하면 1이 15분이니까 이론상으로는 15 곱하기 50만큼 자외선 차단을 길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더 길게 가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는 숫자에 달려있겠네요. 그렇다면 50이 적힌 제품을 두세 개씩 섞어 쓰는 건 어떨까요? 그럼 더 오래 차단이 될까요? 이론상하고 실제적인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피지나 땀에 의해서 자꾸 씻겨져 내리기 때문에 계산상은 10시간 간다고 되어 있지만은 두 서너 시간마다 자주 더 빨라주러 가는 겁니다. 그 성분이 얼마나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지이기 때문에 SPF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시에 크림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오일도 바르고 이런 거는 이제 굳이 필요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데요. 알러지를 더 많이 일으키는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지속되는 시간 좀 늘려보려다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분명 얼굴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몸엔 손바닥 반 크기만큼 듬뿍 바를수록 좋다고 하던데 효과는커녕 트러블만 유발할 수 있다는 수상한 소문. 과연 믿을만한 이야기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일반적인 화장품보다 화학 성분이 훨씬 더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물리적 차단제는 미네랄 성분이 모공에 잘 끼는 성질까지 지니고 있어 잘 씻기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첨가물에 의해서도 알러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여러 개를 동시에 발랐다간 자칫하면 특정 성분이 피부에 자극이 돼서 결국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 종류를 바른다고 해서 그 SPF에 합의되고 더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충분한 SPF 지수, 예를 들면 50짜리를 충분한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50짜리 하나면 올여름 햇빛을 막는 데는 충분하다는 것. 다만 어떤 제품을 쓰든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라면 중요하죠. 선크림을 발라서 바깥에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집에 돌아와서 깨끗이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끔하게 헹구어내지 못하면 그 잔여물이 모공을 막을 수도 있는데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성 타입이 굉장히 많은데 모공을 좀 막아서 모낭염을 일으킨다든지 여드름 같은 트러블을 일으킨다든지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일수록 대개 유분기도 높은 편인데요. 모공을 막지 않으려면 꼼꼼한 세안은 필수죠. 유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유분이 과산화 지질을 만들어요. 과산화 지질이 증가하면 피부의 탄력을 좌우하는 섬유가 취약해지고 그 결과 색소 침착이 나타나거나 주름살이 생기는데요.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욱 중요한 이유겠죠. 자, 클렌징 폼으로 세안 후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자, 땀이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오일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일까요? 오, 노폐물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피부를 늙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거기다 피부를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피부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올바른 세안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뽀득뽀득 여러 번 반복해서 씻어야만 노폐물이 남지 않아 좋은 걸까요? 사실 세안을 여러 번 하는 행위는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 너무 열심히 닦아내도 문제라고요? 덜 닦아서 노폐물이 쌓이는 것만큼 너무 닦아도 문제인 이유가 있답니다. 세안을 할 때마다 우리 유수분 밸런스가 조금씩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바른 세안 방법은 무엇일까요? 클렌징 워터라든지 클렌징 로션이라든지 부드럽게 닦아내고 가볍게 세안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는 것만큼 제대로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